안녕하십니까. 착한 재교육 정원장입니다. 이번 커트는 롱그라데이션, 층을 조금 내는 고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커트입니다. 긴머리에서. 왜냐하면 손질이 쉽죠. 레이어드를 층이 많을 때는 굉장히 이제 손질이 어려우시니까 살롱 스타일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 40% 차지할 정도의 가장 많이 하는 커트고요. 네이프에서부터 탑까지 전체 층은 한 5cm에서 7cm 사이, 페이스 라인 쪽도 5cm에서 7cm 차이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U 라인을 탔습니다. 템플에서 골든 포인트를 지나서 반대편 템플까지 타고 U라인 아래쪽에 기장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층은 조금만 내주세요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밑에 기장을 제가 블럭 원랭스로 5cm 정도 자르겠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자르실 때, 등선 아래쪽을 자르실 때 일자로 자르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층을 낼 때는 얘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빗습니다. 얘를 분배한다고 합니다. 빗질 분배를 제가 어깨선까지만 펼쳐서 이 선은 15도 정도만 올라가도록 자를게요. 놓으면 둥근 라인이 시작됩니다. 둥근 라인을 만들면 귀 옆에 있는 머리도 등 뒤에서 자르셔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선까지 펼칩니다. 펼쳐서 이 라인은 15도 정도만 올라가도록 조심하실 건 내가 여기 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등 뒤에서 그대로 15도 라인 어깨선까지만 빗는다 생각하시면 아웃라인이 설정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둥근 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갔을 때 고객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층을 많이 안 내시니까 사이드 머리를 선생님들이 끌고 오셨을 때 여기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라인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그대로 두는 손님도 있고 조금만 다듬는 고객도 있는데 여기서 팍 자르시면 큰일 납니다. 뒤쪽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끝선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1cm 정도 자르시면 이 머리가 뒤로 넘어갔을 때 다시 둥근 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등 뒤에 형태가 보시다시피 라운드의 형태를 만듭니다. 두 번째, 그러면 네이프의 아웃라인이 설정이 됐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펼쳐서 분배했고 센터 라인을 버티컬로 잡습니다. 이때 긴 머리는 긴 빗을 사용하시고 빗을 가급적 한 번에 꽂아서 자르는데 우리 초보자 선생님들 이걸 잡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 번에 자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나누고 네이프를 한 번 정도 백포인트까지 타시면 3등분이 되죠. 3등분 X, Y, Z 등. 네이프 먼저 45도로 층을 낼게요. 그러면 버티컬 45도. 이때 45도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이러면 엄청 층이 많이 나와요. 각도를 내렸는데 또 손가락을 이렇게 틀어버리면 이 커트가 망가지기 때문에 각도보다는 손의 모양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모양 그대로 45도로 자르겠습니다. 이대로 커트선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머리들이 중요한데 얘가 지금 아웃라인이고 얘네들도 아웃라인인데 얘가 짧아지면 여자분 뒷머리가 빵 뚫리죠.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 버티컬로 잡아서 모두 인버전 가운데로 모으셔야 됩니다. 자, 버티컬 45도 들었는데 센터로 인버전 가운데로 모아서 자르는 걸 인버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기 이 프리미터 라인, 이 네이프 쪽에 라인이 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이프는 반드시 뒤로 끌어 모으시면 센터로 끌어 모아서 자를 게 없어야 됩니다. 거의 자를 게 없었을 때 보시다시피 이 머리가 여기서 이 부분이 구멍이 뚫리지 않게 연결이 됩니다. 초보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게 여기 있는 머리를 끌어오지 않고 여기서 자르니까 얘네들이 팍 파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실 사항은 귀 뒤에 머리는 끌어 자른다. 두 번째, 미들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5도로 자릅니다. 45도 각도 그대로 빗질을 정확하게 천천히 내려서 자를게요. 손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머리 인버전 모두 뒤쪽으로 끌어옵니다. 뒤쪽으로 끌어서 자세 낮추시고 정확하게 커트. 그러면 맨 마지막 이어 투 이어 라인 자르시기 전에 똑같은 프리미터 라인에 오게 되죠. 얘네들도 인버전 하셔서 전체적으로 센터 백 쪽으로 끌어당기시고 모아서 커트. 이때는 잘릴 머리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있는 머리가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자를 게 없는 거죠. 사실 이쪽은 아까 뒤에서 잘랐고, 그럼 얘는 확인만 하고 싶을 때 그대로 옆에 어깨에다가 그대로 얹으시면 자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뭘 자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각도를 들면 자를 게 있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죠. 각도가 틀렸는데. 그래서 절대 여기는 그냥 어깨에서 라인 정리 끝. 자, 그럼 인사이드.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 패턴이 U라인에서 벌어지는데, 이 층을 조금 내리고 싶으면 얘도 각도를 내리시는 거고, 턱이 지는 걸 방지하려면 90도 정도 들어서 자르시고, 아, 위에 가볍게 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머리만 한 120도 정도 들어서 연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5도와 90도로 자릅니다. 자. 탑부분, 골덴 포인트에서, 탑에서 골덴 포인트까지 그대로 이어 투 이어 라인 나눠서 빗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각도라고 하는데요. 자연 각도 90도로 자르겠습니다. 자연 각도 90도 그대로 연결. 버티컬 섹션 타서 마찬가지로 백으로 당겨서 인버전 합니다. 얘네들도 인버전 끌어와서 연결.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 모두 뒤로 인버전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뒤로 끌어왔으니까 이 머리는 분명히 A라인으로 흐르죠. 그래서 여기는 90도인데 이쪽에 있는 머리는 사실 한 80도 정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90도, 두 번째 잡으셨을 때 85도쯤 내려온 거고, 코너 정리 맨 마지막 라인은 80도쯤 내려오게 빗어주셔야 정확한 커트가 됩니다. 모았어요. 자, 그럼 이어 투 이어 라인의 바로 이 옆에 있는 머리는 사실은 자를 게 없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잡았을 때 뒤에 있는 머리랑 앞에 있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잡으셔서 크로스, 가로로 그냥 체킹하셨을 때 선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내가 잘라야 할 머리와 자르지 말아야 할 머리가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이때는 가로로 자르시는 것이 세로로 자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 오면 기준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커트. 그럼 각도가 몇 도냐? 80도쯤 떨어져 있겠죠. 그대로 내려오셔서 맨 끝에 코너만 정리. 그리고 버티컬로 다시 체크 하십니다. 버티컬 체크하실 때 이게 뭉태기로 잡지 마시고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잡으시고 확인. 여기도 일정한 간격으로 옆으로 잡아당기시고 확인. 거의 자를 게 없죠? 마지막 페이스라인 확인. 그럼 롱 그라데이션의 오른쪽 모습이 끝났는데, 양쪽을 다 자르시게 되면 당연히 센터가 남겠죠. 네, 프론트 센터 파트 탄 부분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반드시 앞쪽으로 빗어서 여기도 중간에 있는 코너를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한 가지씩 놓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어 투 이어 라인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뒤로 당겼고 얘네는 옆으로 당겼으니까 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대8로 잡으시면 뚜껑에 있는 U라인에 있는 이 머리를 이쪽으로 쫙 당겨서 반드시 한번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탑 부분에 코너 정리까지 끝나면 롱 그라데이션을 쉽게 잘랐죠. 근데 뒤에는 전체 머리에 뒷머리는 기장에서 이 탑에 있는 머리가 7cm 정도의 층이 났는데, 앞에는 층이 없습니다. 뒤로 머리들을 끌고 갔으니까 얘네가 층이 앞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라인 쪽에 오시면 페이스 라인만 잡아서, 사이드의 길이가 여기 있고 앞머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서 한 7cm, 그럼 앞에서도 한 5cm에서 7cm 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45도 똑같이 내리셔서 이 사이드 길이, 여기 센터의 길이를 인버전 코까지 끌어당기시고 이 정도 7cm 자르시면 얘네도 페이스라인 쪽에 층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페이스라인까지 다 끌고 옵니다. 뒷머리도 45도 정도 들어서 얼굴 쪽에서 연결 끌고 와서, 이제 뒤에 머리는 자를 게 없죠. 쫓아와도 자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롱 그라데이션 커트도 제가 반대쪽 마무리하고 드라이 하겠지만, 고객님 뒤에서 봐도 7cm 층, 고객님의 앞에서 봐도 7cm 층을 만드는 것이 가장 롱 그라데이션에서 기본형의 커트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 자를게요.
자, 블로우 드라이 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가운데는 45도입니다. 45도 굳어서 드라이 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머리를 모두 끌어당겨서 이제 A라인으로 떨어지니까 이 가운데는 충분한 볼륨이 사는데 얘네는 A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는 볼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사이드를 드라이 하실 때 보시면 일자로 나오지만 뒤로 와야 되고 A라인으로 목이 꺾여야 정확한 드라이가 됩니다. 티닝 가위로, 시닝 가위로 한 거고, 아, 이쪽은 이제 슬라이싱으로 하는 거, 그냥 기본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블로우 드라이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오늘 롱 그라데이션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쪽 뒤쪽은 볼륨감을 위해서 이너 티닝을 했고 앞쪽은 지금 페이스라인이 흐르도록 가볍게 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라인 쪽은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반대편도 슬라이싱으로 가볍게, 물론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질감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라데이션의 가장 핵심은 무거우면서도 가볍게, 뒤통수 쪽은 볼륨감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롱 그라데이션 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착한 재교육 정원장입니다.